어머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요. 아까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고.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. 무릎 꿇고 빌어요. 그래야 돼요. 꼭 그래야 돼요. 언제 왔어요? 다이고, 내가 저기 안방에 왜 들어갔냐면은 저기 저 손톱깎이 좀 찾으러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어요.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. 당신 왜 그래요? 에? 혹시 내가 혜인이 공원에 둔 거 친구들이 알았어요? 그래서 속 터져서 일찍 들어왔어요? 참, 우리 정나라 여사 자존심 빼면 허당인데 내가 참 못할 짓 시키네. 옥두 씨한테도 면목 없고. 에휴. 그래, 잠이나 자자. 아이고. 잠들면 이 고통이 잊혀지겠지. 아이고 참. 정남이는 어떻게 됐나? 어머니, 뭐 하세요? 나오세요. 어, 그래. 그래, 재아가. 집에 전화는 자주 드리나? 예,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해요. 그래. 부모님 많이 쓴쓸하실기다. 전화라도 자주 드리라. 에이? 나중에 애 딸리면 친정 가기도 힘들어. 몸 가뿐할 때 다녀. 회사 끝나고 오다 들려보고 그래라. 네, 그럴게요, 어머니. 친정 그렇게 자주 가고 그러는 것도 안 좋아. 아, 옛말에도 있지 않냐? 친정하고 뒷가는 뭘 싫은 게 좋다고. 할머니, 고모 자주 오는 거 싫으세요? 아, 얼굴 보면 반갑고 좋아. 응? 싫어? 네 고모님까지 결혼하시고 나면 집이 더 조용해지겠다, 그치? 응. 고모님이 결혼하셔? 네, 곧 하실 것 같아요. 김 사장님이라고 저희 고모님이랑 사귀시는 분 계시거든요. 두 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. 우스갯소리로 저희 결혼식 때 합동 결혼식 하면 되겠다 그런 말까지 나왔다니까요. 아, 저, 김 사장님 얼굴은 봤나? 너 봤어? 아니, 저도 뵙지는 못했는데요. 좋은 분인가 봐요. 상추하고 장성한 아들 하나랑 같이 산다고 했지. 응. 김 사장님이었구나. 뭐가? 작은 아버지 닉네임이 김 사장이었어. 그게 무슨 말이에요, 아가씨? 아이, 뭔 말은 뭔 말. 아이, 장꼬대지 뭐. 야! 너 저 다정이 졸리면 얼른 가야 자! 뭐 졸리긴요, 초저녁인데. 언니하고 오빤 아직 그 희대의 스캔들을 모르나 보네? 엄마, 그게 사실이에요? 김 사장님이 저희 작은 아버님 맞아요? 틀리면 오죽좋겠어. 암튼 너 신혼여행 갔을 동안 양쪽 집 난리였다. 근데 왜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? 말하기도 남사스러워서 입 다물었다. 남 같으면은 욕이라도 하지만 사돈 됐는데 어떡하니? 그냥 덮어둬야지. 말도 안 돼. 장소방이요? 내일 출근해서 할 일 준비하고 있어요. 예, 내일 쉬세요, 엄마. 아, 정말 다정이 말이 다 맞는 거야? 어, 웬일이야 정말. 야, 세상 참 좁다.
야, 쟤 짓고 어디 살겠냐? 우리 고모야, 작은 아버님이 유부남인 거 몰랐으니까 그랬지만, 작은 아버님 진짜 왜 그러시냐? 작은 아버지도 네 고모님인지 모르셨겠지. 누구 고모든 간에 아무튼 바람이잖아. 바람이 뭐야 바람이? 처자식 버젓이 있는 분이. 작은 어머니가 좀 빡빡하시잖아. 고모님은 정반대시고 작은 아버지가 호감 느끼실 수도 있어.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옳지 않아. 옳다는 게 아니라 같은 남자 입장에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. 점점. 그럼 선배도 그런 기질이 농후하다 그거지? 난 너랑 결혼 안 하면 평생 몽달 귀신으로 늙어 죽을라 그랬다.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 다음에 내가 늙어서 꼬부라지면 그땐? 걱정하지 마. 너 늙어서 머리 다 빠지면 가발 사서 씌워주고 흐물흐물 이빨 다 빠지면 틀니 해주고 평생 죽도록 너만 좋아할게. 믿어. 난 늙어도 가발 쓰고 틀니하고 그렇게 안 늙어. 아주 이쁘고 우아하게 늙을 거야. 지금부터 잘 가꿔야지. 내가 해줄게. 자, 누워. 좋아. 아, 자, 해봐. 자, 공지 찍고 연지 찍어줄까? 아니면 안경을 씌워줄까? 붙잡이 만들어줄까? 갖고 노셔. 에이그, 이뻐 죽겠네. 회사 끝났으면 일찍 오지. 이제 어딜 돌아다니다 이제 와. 아니, 너 왜 그래? 몸이 안 좋아? 아니, 엄마. 뭐가 잘못됐어? 엄마! 아니, 아니. 정말 어이없다, 작은 올케. 아이 지우고 싶어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 끌고 병원까지 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. 아니,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? 아, 종남아, 너 말해봐. 너 이런데도 그 집에 시집갈래? 봐, 석현이 엄마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야. 엄마, 제가 본부장 어머니를 너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. 서로 그래. 여지껏은 그랬는데요, 오늘은 본부장이 자기 엄마한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어요. 무슨 말을 했는데? 자기 엄마랑 저 둘 중에 저를 선택한다 그랬어요. 뭐? 석현이가 지 엄마 앞에 대놓고 그딴 말을 했단 말이야? 네. 나쁜 놈. 엄마, 다 저 때문이에요. 이제 저 어떡하면 좋아요? 어머니, 저랑 얘기 좀 해요. 이 집엔 왜 들어와? 제가 잘못했습니다.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 건데 아까 그 상황에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. 잘못했어요. 진심이니? 네,